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또 소득을 숨긴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.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30명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이호건 기자입니다. 수영장이 딸린 미국의 호화저택입니다. A씨는 부친으로부터 이 저택과 해외법인 주식을 물려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 역시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이 돈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도 했습니다.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600억여 원을 추징당했습니다.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,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에서 번 소득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. 홍콩에 있는 이 건물에는 아예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 전문적으로 탈세를 도와줍니다. 이 업체가 만들어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뒤 수익을 홍콩 차명 계좌에 은닉해 소득세를 누락시키는 방식입니다.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하여 총 1조 2,86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. 국세청은 올해도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또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통해 전 세계의 금융계좌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재산을 해외 은닉 또는 변칙 증여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. 국세청은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3월 말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SBS 이호관입니다.